자, 이것도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원리금 상환할 때요, 조건이 예, 융자금은 1억이라고 가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자율은 예, 10% 조건이고요. 예, 기간은 예, 10년. 근데 매기 상환 조건이다. 그러니까 매기라는 건요, 1년에 한 번씩 갚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10%, 기간 10년일 때 저당 상수 있죠? 이게 0.117460이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요,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계산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조건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예, 이 방식이 있는 거죠. 원금 균등 예, 상환 방식이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뭐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돼요. 원금을. 자, 그러면 원금의 계산은요. 융자금을 예,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융자금이 얼마냐면 1억이잖아요. 그때 납입 횟수라고 표현한 거는 여기 보면은 매기 상환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10으로 나누면 되고요. 만약에 매월 상환이면 12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원금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은 얘가 1000만 원 나오죠. 이거를 자, 이 상환표, 이 조견표에다가 우리가 표시해 보면은 이게 이제 회차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저당 이 잔액 그래서요. 이게 대출 잔액을 얘기를 해요. 원금,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자, 대출 잔액은 1억이죠. 그죠? 근데 돈을 빌리고 바로 상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매기 상환이니까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이 들어가죠. 상환이 들어갈 때 원금은 매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균등한 방식이에요. 원금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자. 근데 여기 지금 대출 이자율을 몇 프로 줬어요? 그러면 이자의 계산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1억에 10%면 1000이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이 2000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대출 잔액이 1억이 아니죠.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잔액이 9000이 돼요. 그러면 2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는 이자의 계산은 1억에 10%가 아니라 9천에 10%겠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로? 예초 900으로 떨어지면은 원리금이 1900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2년차가 됐을 때는 잔액이 9천이 아니라 역시 1000만 원 갚았죠. 그러면 잔액이 8천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는 얘가 800이 되겠죠. 8천에 10%니까. 그러면 얘가 1800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체감하죠. 그죠? 예, 뭐가 줄어들어서? 이자가 줄어들어서.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줄잖아요. 잔액이 주는데 고정금리를 쓰니까 잔액이 점, 이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두 개를 합한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개념이죠. 구조를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얘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되죠. 원리금을.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원리금의 계산은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 원리금을. 그러면 융자금이 1억이잖아요. 근데 이 조건에서의 저당 상수는 여기 줬죠. 예, 그러면 이거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매기 갚아야 될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으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 표에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게 회차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대출 잔액이고요. 원금이고,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얘는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매기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있죠.
예, 이게 균등하다는 얘기죠. 얘는 뭐가 균등하고요? 원금이. 얘는 뭐가? 원리금이. 그러면 이 원리금에서 이자를 공제를 해줘야겠죠. 예, 근데 초기에 대출 잔액이 얘도 1억이잖아요. 근데 얘도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출제할 때는 대출 조건은 다 동일하다는 조건으로 줘요. 굳이 뭐 이렇게 표시하진 않고요. 계산할 때만 따로 해주고요.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1억에 10%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1,174만 6천 원에서 이자 1,000만 원 빼면 나머지 174만 원이 뭐예요? 그게 원금 상환분이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잔액이 1억이 아니죠. 174만 원 갚았으니까. 그러면은 잔액이 9,826만 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똑같이 원리금은 1,174만 6천 원인데 여기서 이자의 구성이 틀려지죠. 예, 1억의 10%가 아니라 9,800만 원에 대한 10% 개념이니까 이자가 982만 원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분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고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를 할 때. 그러니까 그 구별을 할 때요. 먼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낼 때도 있어요. 둘 중에 보면 초기 상환 금액 있죠. 어느 게 커요? 네. 얘가 크죠. 대출 조건이 같으면. 네. 얘가 크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도 이론으로서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네? 원금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얘가 크죠. 예, 대출 중간에 상환한다는 얘기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대출 중간에 대출 잔액은 어느 게 더 많이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환액이 크죠. 그 남아있는 돈을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갚았던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출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런 표현을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착각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틀리고 나면은 왜 내가 이거를 또 잘못 인식을 했지? 뭐 이렇게 또 후회가 막 또 밀려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는 거죠. 어차피 얘는 계산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고요. 모두 이론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작년 문제는 얘가 나온 거예요. 원리금 균등. 네, 원리금 균등이 나왔는데 2회차에 갚아나갈 이자, 3회차에 갚아나갈 원금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안 주고 원금을 가지고 주면은 계산이 좀 쉬워요. 예, 근데 계속 쉽게 주다가 갑자기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계산하는데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덤빈다고요. 확 들어갔는데 요구하는 게 틀리잖아요. 조건이. 그러면 계산할 때 뭐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중간에 들어갔는데 빼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아마 그 다음 달 정도 되면 계산에 대한 것만 별도로 묶어서 한번 강의가 한번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4월이 되면은 이제 기출 문제만 갖고 또 이제 한번 다루는 시간이 또 있을 거고 그거는 별도의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건 수업 나가야 되잖아요. 수업 나가야 되는데 계산 다 풀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론이 받침이 돼 있으면 계산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론이 취약하면 계산도 역시 힘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네 둘의 비교 관계도 예, 여러분들이 정리는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335페이지 가면 중간 박스 밑에 가면은 점증식이라고 있죠. 얘에 대한 논리는요. 먼저 뭐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가 점증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환하는 원리금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취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인플레 위험 배우셨죠? 예,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인 대출자가 손해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보면요.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예,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상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환액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뒤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2월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이제 조금 해주시면 되는 게 자, 잔액이 얘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얼마? 1억이에요. 근데 얘도 이자는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러면 1억에 10%면 이자만 10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초기에 이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적게 책정하는 거예요. 상환액을. 그럼 상환액을 적게 책정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상환액이 이자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상환이 아니라. 여기는 이자를 갚고도 남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잔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꾸로 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상환이 이루어지면요. 먼저 이자부터 공제해요. 근데 800을 갖고는 1000만 원 상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200이 남은 거잖아요. 이게 잔액에 부과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의 상환, 마이너스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대출 초기에는 초기의 융자금보다도 대출 잔액이 오히려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적게 가지고 가는 이유는 왜 그렇다? 얘를 넘어설 만큼의 상환이 이루어지면 은행 입장에 손해라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상환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천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서 이런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대출자에게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그 원래는 그 1억을 가지고 벤츠 이런 승용차를 살 수 있었는데. 그죠? 네,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1억을 내가 다시 돌려받았을 때는 1억 가지고는 뭐 쏘나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상환을 많이 받으면은 은행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는 상환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가지고 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으로 대출해 주면은 누가 또 유리하냐면 현재보다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젊은 세대 있죠. 걔들은 이 방식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죠. 초기는 상환 부담이 줄어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미래 소득이 감소될 거로 예상이 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그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틀리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예,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대부분 설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36페이지 가시면요. 맨 상단에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계층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예상 보유 기간이 단기인 차입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얘기는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인데 9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건 얼마예요? 1억만 자기 지분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융자를 많이 받은 이유는 얘를 장기간 보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취득해서 바로 짧은 기간에 얘를 되팔겠다는 얘기예요. 양도 차익만. 그럴 때는 이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1년의 기간 동안만 보유하더라도 상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무슨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개발업자들이 분양이 잘 안 될 때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대출을 알선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초기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즉 저당 잔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의 상환이 있죠. 마이너스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그림 밑에 가면은 양가로 4번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의 비교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시험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336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이 있죠. 동그라미 6번에 가면 지문 6번을 가면 좀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중도 상환 시 있죠. 차입자가 상환해야 되는 저당 잔금 상환액 있죠. 원리금이 원금보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갚아야 될 거. 그죠? 갚은 돈이 아니라 갚아야 될 돈. 예. 그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최대, 예, 뭐, 담보대출은 그 나중에 계산할 때 우리가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예, 부동산 증권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350페이지에 가시면.
예, 요 증권에 관한 유동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정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 정도 아시면은 뭐. 거기 보시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의 증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한 시가 몇백억짜리 부동산이 있죠. 이거 시장에서 매물로 내놔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덩어리가 크니까 쉽게 거래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한 300억짜리 부동산인데 얘를 쪼개서 파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러면 시장에서 좀 더 쉽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 증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증권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고가의 실물 자산이 시장에서 좀 더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부동산에 뭐가 설정이 되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예, 얘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물권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은행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해 주면 갖고 있는 게 저당권밖에 없는데 채권밖에. 고객이 그 돈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현금이 새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 채권을 사들인 기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채권만 갖고 있으면 걔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걔들도 자금을 조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만들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뭐가? 증권이라는 게. 근데 거기 보시면 이 부동산에 유동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증권화라고 있죠. 원래는 뜻은 틀린 거예요. 유동화라는 거는 이 부동산을 현금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이 증권화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의 뜻을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서는요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현금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유동화하고 증권하고 우리는 같은 논리라고 봐요. 그러면 얘네들을 왜 유동화시키는 제도 있죠? 그 제도가 이제 옆에 그 351페이지에 가면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산 유동화 제도가 얘보다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도 자산 유동화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요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되는 건전 자산을 기초로는 다 유동화시킬 수 있어요. 증권을 발행을 통해서. 근데 여기는 이거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 하나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얘보다는 주로 얘네 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있죠. 얘는 고가의 부동산을 유동화시킬 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얘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대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산 유동화 제도,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우리는 부동산 학이니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352페이지에 가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있죠. 예. 여기 있고 이제 옆페이지에 가시면은 4번에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구조 정도에 대한 거를 예, 일단 알아두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를 유동화시킨다는 거예요? 주택 저당 채권을 현금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었죠. 여기 보면 자금 수요자하고요. 그다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있죠. 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장? 1차 시장. 그러면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이 있어요. 얘가 5억짜리인데 국민은행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3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대출기간 10년, 뭐 이자율 5% 이렇게 해서 대출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야, 여기 있는 국민은행에서는 여기에다가 뭐 설정하겠어요? 저당권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인 저당권을 저당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채권이라는 게 권리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관한 뭐 소유권. 그다음에 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거를 이제 이 금융기관이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권리만 있다는 것 뿐이지 이 채권이잖아요. 현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맡겼던 사람이 고객들이 예금을 돌려달라고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인데 이건 지금 장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동성 문제하고 유동성 위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약에 뭐 할 수 있으면, 거래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입하는 데가 그게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2차 대출기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면은 여기서부터 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좋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주택금융공사 있죠. 얘네는 시중에 왜 보금자리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대출 관련 업무 능력은 없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보금자리라는 상품은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보금자리라는 상품을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자금을 지원을 받아야지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 1차 이 금융기관들에게 대출 자금을 계속 밀어줘야 되잖아요. 지원을. 그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 있죠. 이거를 기초로 누구에게? 투자자 있죠.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 증권을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누구에게? 1차 대출기관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 시장이에요. 무슨 시장? 2차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차 시장은요.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예, 이게 일어나는 시장이 몇 차 시장이다? 1차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2차 시장은요. 2차 대출기관 또는 유동화 중개기관하고요.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2차 대출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이 있죠. 그 자금을 1차 시장이 있죠. 네, 이걸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2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뀌면 틀려요. 네, 이걸 바꿔서 한 두세 번 낸 거예요.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1차 시장이 있고 몇 차가 있다. 2차. 이름으로써 얘가 유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장이 있어야지만 얘가 유동화될 수 있어요. 2차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가 유동화될 수가 없죠.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353페이지에 있는 저당시장의 구조 있죠? 예, 거기 가면 굵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제1차 시장, 주택자금공급시장을 제2차 시장이다라고도 명시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때 이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거예요. 증권.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주택저당증권 그래갖고요. 거기 보시면 MPTS, 그 다음에 MBB, MPTB, 그 다음에 뭐가 있다? CMO.
예,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를 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늘상 하는 불만이 뭐냐면, 우리 보러 2개 국어 하란 얘기야. 뭐 이래가지고 또, 예. 근데, 어렵게 안 줘요. 이쪽은. 가령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시면은, 얘도 구별은 해야 되는데요. 이 주택저당증권 그래서 MBS라고 있어요. 그죠? 얘네 종류를 보게 되면요. 이게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는 게 있어요.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 채권형의 대표적인 게 MBB예요. 그리고 혼합형에 들어가는 게 MPTB하고 CMO라고 있어요. 근데 얘네를 구별할 때요. 얘네가 일단 기준이에요. 지분형하고 뭐가 있을 때? 채권형. 그럼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조금 아까 우리가 저 채권 얘기했었죠. 예, 저 채권의 기초에서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있죠. 예, 그거를 누가 가지고 하느냐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PTS 있죠.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이 위험도 부담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소유권을 누가 갖냐면 얘가 갖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매각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에게 매각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애가 이 부담도 같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MBB 있죠? 얘는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권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여기에 관한 소유권이나 이거를 다 누가 갖게 되냐면 발행기관이 갖게 돼요. 이건 다 같은 걸로 누가? 발행기관이. 그죠? 그러면 발행자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있죠. 예, 또는 주택금융공사 있죠. 제가 이제 그 증권을 발행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케이스 있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얘가 MBB죠. 그러면 한글로 보면은 이게 BBB잖아요. 그러니까 다 발발발로 가는 거예요. 다 발발발로. 응? MBB는 다 누가? 발행자가. 모든 걸 다 발행자가. 그죠? 근데 얘네가 혼합형이라고 해놨죠. 네, 혼합형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아요. 근데 원리금을 누구에게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냐면 여기 CMO 있죠? 예, CMO에 표현을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다 한 종류로 발행하는데 하나의 종류 있죠? 하나의 만기를 갖고 발행하는데 얘만 계층이 여러 개예요. 만기가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파생상품 안에 파생상품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서 얘네들은 기간이 30년 만기짜리로 하나로 발행하잖아요. 근데 얘는 발행을 할 때 만기가 서로 틀린 애들이 있죠. 얘는 만기가 5년, 얘는 만기가 10년, 얘는 만기가 15년짜리 있죠. 예, 만기가 다른 여러 개의 계층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계층이 여러 개로 나눠진 애는 뭐 하나밖에 없다. CMO 하나밖에 없어요. 특징적인 것만 보면 이것만 알아도 실상은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왜 이걸 이렇게 해드리냐면 이걸 또 워낙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영문 막 들어오고 증권이 뭐고 막 이러면 일단은 조금은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358페이지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예, 이쪽에 보금자리나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개정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번 3, 4월에 돌아올 때 예, 그때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때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370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 회수대로고 있죠. 예, 거기도 일단 별표는 해둬야 돼요. 근데 얘도 법이 어떻게 돼요? 개정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우리가 3월달 과정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로. 예. 여기도 법령이라는 게 많이 있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나 법령이 법조문 거기서 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때 거기서 법령 중에 뭐뭐뭐는 좀 알아두시라고 체킹을 해드릴 테니까 이미 개정이 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트 금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고 프레이트 금융도 출제를 해요. 거기 여러분들이 38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 금융 그래갖고 프레이트 금융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셔야 돼요. 예, 걔만 별도로 개발 금융의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정리를 해드리고 예. 개발하고 이제 관리론 이런 쪽으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늘 해보신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이론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가서 영업 현금으론 배우시고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을 배우시고 금융으로 넘어와가지고 고정이자일, 변동이자일,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이런 거 정리하시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저당 증권론에 가서 저당 시장의 구조, 그 다음에 증권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신 거라고요. 걔네들이 다 시험에서 문제화 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신 것만 한 7, 8개 문제를 배우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은 작은 비중이 아니죠. 예, 근데 끝나고 나면, 예, 그냥 뭐 깔끔한 거죠, 또. 예,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처음보다는 3월에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조금 낮아요. 조금 받아들이는 게 5월달에 들으면 조금 더 익숙해져요. 7월달에 들으면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 시험에 도전하셔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금 고민할 시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고민을 해요. 그죠? 예. 여러분이 실사 나중에 언제 판단을 하시냐면 한 7월달 정도 됐을 때 이걸 내가 올해 공부가 충실히 됐으면 동차를 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1차를 가느냐 뭐 그런 정도의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인강을 들으신 분도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이게 공부할 때 처음에 맘먹은 대로 지금 지켜지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죠? 예, 들어와서 강좌는 보기는 봐야겠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강좌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얘를 언제 보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또 지나간 처음서부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올라가 있는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를 듣고 처음에 다 접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고 선생님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끝날 때까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관한 용어라도 조금 이렇게 해. 그러면 순차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부담이 뭐예요? 안 들은 것부터 봐야지 그러니까는 이걸 쫓아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포기한다고요. 이거 언제 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들어와서 했으면 오늘 올라간 강좌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예? 예, 다음 주 되면 그때 한 거. 그러면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면 그 순서 쫓아서 또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길은 복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집에서 물론 안타까운 분도 있죠.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나중에 11월 달에 결과가 나왔을 때 너 그때 바이러스 때문에 참 공부 못했던 거지 그래 이해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1월 달 되면 이 바이러스가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먹을 거라고요. 구상계세요? 우리는 그냥 결과만 갖고 얘기하니까 아, 기운 잃지 마시고 예? 예. 아직까지는 뭐 바이러스 있다 그러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